안녕하세요. 썬TV입니다.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더 그랜드 호텔 후기입니다. 타이베이 그랜드 호텔은 14층으로 이루어진 궁전식 건축으로 앞에는 지룬강을 맞이하고 뒤로는 양민산이 있고 동쪽에는 송산, 서쪽에는 단수이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2년 위안산 중턱에 설립된 이 호텔은 붉은 기둥의 금색 기와가 장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로 중국 문화의 정수입니다. 대만의 장제스 전 총통의 부인인 쑥 메이링 여사가 창건했으며 타이완 최초의 5성급 호텔입니다. 1967년 미국 포춘이 선정한 세계 10대 호텔이라 합니다. MRT 딴쉐이 라인의 위안산역에 내려 지하철 입구 창구에 호텔 간의 셔틀 정거장 표시가 있어요. 여기가 지하철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따라 쭉 오면 이렇게 뒤돌아 앞서 보면요. 바로 여기가 저 셔틀버스, 저거 셔틀버스고요. 저기서 바로 타는 거예요. 다른 버스 무슨 넘버가 있어서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저기더라고요. 원산 대반점 더 그랜드 호텔이라고 써있는 차가 와요. 그랜드 호텔? 예. 객실은 500개 정도이며 공간 2에서 9층과 골든 드래곤 게스트룸, 7인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로비의 오른편에 프론트 데스크 있고요. 우리 객실 쪽 서쪽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V층이라 그래가지고요. 저 층을 따라 쭉 둘레로 쇼핑할 수 있는 가게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셉션 홀과 수유실이 있어요. 호텔 객실의 층구조를 보면요, 호텔 앞쪽은 방 번호가 짝수 번호인 것들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창문이 없는 이코노미 룸이 있는데 이 객실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뒤쪽에는요, 방 번호가 홀수인 것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약한 프레스티지 코너 스위트룸은 28평으로 거실 1개, 방 1개, 화장실 2개, 파우더룸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실 입구에 있는 첫 번째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가 있습니다. 넓은 거실의 소파와 웰컴 과일이 놓여 있고요. 책상에 보면은 보통 이런데 문구류들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선 하나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끼면은 멀티 콘센트하고 HDMI, USB 차지하는 곳 하고 유선으로 인터넷 연결해서 할 수 있고 또 요것도 이렇게 또 멀티 콘센트 이렇게 또 여기 데스크 있는데 여러 가지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바 있는 곳인데 고운 물통과 커피 머신, 여러 가지 커피와 컵들 있고 무료의 물들이 한 4개 정도 비치되어 있네요.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커피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술하고 술잔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 것은 유료인데 프레스티지 서비스로 10% 할인됩니다. 거실 옆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에요. 더블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 두 개가 굉장히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침대 헤드, 테이블 짐 넣는 곳이고요. 전신 거울로 된 문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열면요. 입구에
거울이 있는 화장대. 안쪽에도 옷장이 있어요. 실내화하고 가운, 목욕 가운이 있고, 그다음에 금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체중계가 있네요. 욕실로 들어가 보면 바로 왼쪽에 샤워룸이 있고, 그 옆에 욕조 있고요. 세면대가 있고, 네, 비데가 있는 변기 있어요. 이게 어메니티로 옆에 에르메스로 되어 있는 샴푸, 바디로션, 컨디셔너, 그 다음에 샤워젤 있고요. 치아 칫솔, 쉐이브 하는 거, 샤워캡, 핏, 세니토리백 하고 면봉. 여분의 휴지가 있고, 드라이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방에 있는 문하고 그 거실에 있는 문, 한번 베란다 문을 다 열어봤어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 여기 죽어있네요. 무서워요. 베란다 나오면은 옆집 방하고도 그냥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베란다 그냥 옆 베란다길을 서로 넘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여기 전망을 보러 이렇게 나온 곳인 것 같아요. 네. 전망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망 다 보이고요. 저 큰 바퀴벌레가 전망으로 다 끝나가는데 민망하냐. 옆에 나왔으면 베란다에서 전체적으로 참 잘 보이네요. 그리고 옆집 베란다고요. 저희 방이 코너 스위트룸이라서 베란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천장 램프는 호텔의 외관을 위해서 방에서 켜는 게 아니라 호텔 측에서 켜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켰다가 그때 소등원 하는데 오전에 잘 때는 이 빛이 잠에 방해되니까 엄마 커튼을 다 치고서 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콘센트 있고 멋있는 장일 것 같은 그냥 장식으로만 되어 있네. 장식으로만 되어 있네. 이 정도만 벗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커튼이 쫙 열려요. 닫을 때도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당겨주면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혼자 커튼이 닫히고 있습니다. 수영장 가려고 나와서 호텔 전경을 보았습니다. 요거 9층에 저 뒤쪽에 있는 코너방이에요. 수영장 가려고 호텔 현관 직원에게 카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빙 돌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돌아갈 때가 오르막길이어서 힘들 것 같아요. 유영지 정구장 입구라 써 있어요. 정구장 정자가 우리는 뜰정을 쓰는데 한자가 다르네요. 스포츠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수건과 락커키를 줍니다.
남성과 여성 탈의실을 안내해 줬어요. 이 호텔을 올 때는 수영복 지참하여 수영을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옷을 놓을 자리와 샤워하는 곳이 분리된 샤워실이고요. 샴푸와 샤워젤이 있어요. 물론 온수도 나옵니다. 수영장에는 탈수기가 필수인데 갖춰져 있어요. 샤워캡, 바디로션, 면봉, 빗, 헤어드라이어 다 있어요. 수영장은 올림픽 표준으로 가로 25, 길이 50m이고요. 깊이는 1.2에서 5m 사이예요. 아동 수영장도 따로 있어요. 깊이가 0.5에서 0.6m이고요. 원산 대반점이 더 멋져 보이네요. 수영하고 저녁 식사는 가든 커피숍에서 했어요. 그리 비싸지 않은 간단한 식사 메뉴가 있어요. 돈 없어. 아메리칸 스테이크 라이스, 블랙 페퍼 소스이고요. 580 대만 달러예요. 마침 바로 뒤에 로비에서 피아노를 쳐주네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해산물 스파게티이고요. 반려지고. 남편이 스테이크를 덜어주네요. 대만에서 스파게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 모두 맛있었고요. 수영을 해서 배도 많이 고팠습니다. 있어? 밑에? 여기는 골든 드래곤 게스트룸 입구이고요. 이 호텔에 다녀간 세계 각 인사들의 사진을 전시한 곳인데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다녀간 기록입니다. 기록이 있네요. 2004년 배용준이 영화 홍보차 타이완에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이 호텔에 투숙했다고 합니다. 2006년 주윤발 공리가 이 호텔에서 영화 황금꽃의 저주에 기자회견을 하여 참석한 사진이고요. 1981년 배우 아랑드롱이 갸오슨 그랜드 호텔에 투숙한 사진, 배우 찰스 브론슨이 갸오슨 그랜드 호텔에 투숙한 것 등등등. 조식하러 왔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좌석이 넘칠 때는 건너편 좌석으로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찍 서둘러서 왔습니다. 식사 중이란 팻말을 테이블에 놓아야 다른 사람이 안 앉아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타이베이 그랜드 호텔 후기였습니다.